최종 1주택 규제가 폐지가 됐는데요. 다주택자가 마지막 남은 주택을 실수 없이 팔기 위해 조심할 부분은 무엇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때 체크해야 할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드디어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규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지난 5월 9일 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시켜주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시켜주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규제를 폐지시켰는데 이 세 가지 모두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도세 중과 배제와 그리고 일시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여기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주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이 최종 1주택 규제 폐지 여기에서 다주택자가 마지막 남은 집을 팔 때 주의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규제 폐지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소급 적용의 정확한 뜻이 뭔가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2022년 5월 10일 현재 최종 1주택인 경우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다 처분하고 마지막 하나만 남았을 때 그 최종 1주택인 경우에 그때부터 다시 2년 보유하거나 또는 2년 거주 없이 바로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소급 적용이다 라고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조금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에는 누구나 알고 있겠지라고 해서 생략한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숨겨진 의미를 안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그걸 잘 모른다면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숨겨진 의미를 모른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종 1주택이 되면 그렇다면 무조건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냐? 이제 여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종 1주택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2년 거주 없이 바로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무조건 가능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제 이때는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요건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두 가지는 아마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양도세 완화 이후로 이 질문 두 가지를 의외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영상 중간 부분에 임대사업자가 최종 1주택, 그 최종 1주택인 거주주택을 어떻게 파는지 부분도 담겨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풀어봐야겠죠. 자, 앞서 그 숨겨진 의미가 있는 그 설명, 그러니까 2022년 5월 10일 현재 최종 1주택인 경우에 그때부터 다시 2년 보유하거나 또는 2년 거주 없이 바로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어떤 게 생략되어 있고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여기에는 이 양도하려는 최종 1주택, 그 해당 최종 1주택이 이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니까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겠죠. 만약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라면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겠고요. 만약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라면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미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최종 1주택이 됐을 때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에서 최종 1주택이 되면 무조건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셨다면 그 최종 1주택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2년 거주든 이미 갖췄다면 최종 1주택이 됐을 때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만약 최종 1주택이 됐을 때 아직 그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때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2년 보유든 2년 거주든 충족한 다음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1주택 규제 폐지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좋은 소식이 됐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최종 1주택인 거주주택을 어떻게 양도해야 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그림을 보시면 어느 세대가 거주주택과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3개 이렇게 4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임대주택 B와 C 이 순서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과세로 양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거주주택인 A와 임대주택인 D 이렇게 2개의 주택만 보유하게 됐는데요. 이때 A주택은 최종 1주택이 됩니다. 자, 이 최종 1주택인 A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먼저 만약 이 최종 1주택인 A주택을 이미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다면 이때는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바로 A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최종 1주택 규제가 폐지가 됐으니까. 만약 이게 폐지가 되지 않았다면 이 A주택은 바로 직전에 팔았던 C주택을 판 날부터 그때부터 다시 2년을 거주하고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 1주택 규제가 폐지가 됐으니까 직전 주택인 C주택을 언제 팔았는지 상관하지 않고 이미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바로 A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종 1주택인 A주택이 아직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때는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나서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건 제가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라는 건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2년을 거주하라 라는 건 아닙니다. 2022년 5월 9일 이전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해서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라 라는 뜻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때 경우 마찬가지로 C주택을 언제 팔았는지 상관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실거주 요건만 충족했다면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즉 이 임대사업자의 최종 1주택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부분이 상당히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최종 1주택 규제가 폐지가 되기 전에는 정말 이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는 게 어려웠거든요. 다행스럽게 이 최종 1주택 규제가 폐지가 되면서 임대사업자분들은 한숨 돌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텐데요. 앞선 질문에서
최종 1주택이 되면 다시 2년 거주 없이 바로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무조건 가능한 것이냐 라는 질문인데 먼저 말씀드릴 건 이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여부는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때의 얘기입니다. 만약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라면 전체 비과세가 되니까 이 장특공을 따질 이유가 없거든요. 12억을 초과할 때 얘기다 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최종 1주택이 되기 전에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다면 이때는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년당 보유 4%, 거주 4%, 1년 최대 8%, 10년 최대 80%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 최종 1주택이 되기 전에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는 했는데 그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한 적이 없다면 이때는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년당 2%씩 15년 최대 30%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최종 1주택, 그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라면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겠죠. 그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주택을 만약 12억 초과해서 팔았다면 이때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될 때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2년 거주한 적이 없으니까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서로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1주택자라면 1년당 보유 4%, 거주 4%, 1년 최대 8%, 10년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이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법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3,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담겨 있는 법령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이게 바로 그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는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말합니다. 그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라 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아니라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는 거죠. 1년 최대 2%, 15년 최대 30%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종 1주택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고 양도차익이 많다면 최대한 거주기간을 늘리는 게 세금을 줄이는 거고요. 설사 그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만 해도 된다 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은 거주하시고 양도하시는 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라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때 체크해야 할 부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최종 1주택이 됐을 때 바로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됐을 때 이미 그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충족하지 않았는지를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최종 1주택에 대한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여부는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때의 얘기인데 이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는 별개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을 거주해야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년당 보유 4%, 거주 4%, 1년 최대 8%, 10년 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최종 1주택을 양도할 때 얼만큼 보유했는지 그리고 그 보유 기간 중에 거주 기간이 얼마인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만약 양도 차액이 많다면 그리고 12억을 초과한다면 양도가액이 이때는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면 거주 기간을 최대한 늘리시는 게 좋다라는 것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